아, 여러분, 여기가 왜 핵심 산지인지 뭐 굳이 부연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진짜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이 정말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이 주변이 다 바이산 일대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그러면서 이 중간에 아주 좁은 토지 안에 이렇게 차나무들이 매우 오랜 세월 동안 자라난 것으로 보입니다. 차나무가 엄청 굵직하죠. 그리고 여긴 이끼가 다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단단하고 이 세월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뭔가 듬직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니까 제가 벌써 무염차 상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네요. 네가 정암 강아지냐? 네가 정암 지역 강아지야? 정옌거 많이 외롭구나. 산에서 정암 강아지예요. 건강하구나. 정암 강아지 말도 잘 듣네. 갈게, 진짜 갈게. 아, 가야 돼. 형 일 있어 임마. 아, 가야 돼. 나 놀고 싶지 너랑 당연히. 어? 새끼야. 근데 가야 돼 어떡해. 응? 아이야 울지 마라 새끼야. 어씨. 이때 잘 지내다가 왜 울어? 울지 마라 엄마. 새끼 밥을 못 먹나? 니 왜 우노? 뭐 먹을 거 없나? 아씨. 가야 돼. 여기 이렇게 또 육개밭이 있고 저 뒤에는 수금귀인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나? 여기 위로 구룡과 수선이라고 돼 있죠. 지금 무수대공포가 있는 이 위치가 바로 구룡과라고 합니다. 진짜 핵심 산지 중에서도 핵심 산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수대공포에서 위로 계속 올라가도 계속해서 차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핵심 산구에 들어오면서 좀 느낄 수 있었던 점은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가 과연 그들의 차밭이 어디 있는지 이걸 파악하고 눈으로 직접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점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당연한 걸 확인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어떤 파트너의 차밭을 직접 가자고 요구하는 게 어떤 구매 행위가 있기 전까지 많은 걸 보여달라고 하기가 솔직히 좀 우리 사회에선 좀 어렵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되게 다행인 것은 이렇게 산지에 오니까 이 밭이 어떤 회사 거다 이렇게 좀 명시되어 있는 게 좀 많네요. 보니까 무이성이 진짜 이 핵심적인 부분은 다 이렇게 정바오 임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차라는 것이 산지로부터 가치가 부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보항단총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은 바로 오동산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객들한테 증명해줘야 하는 것은 그러면 그게 진짜 그 산지의 것이 맞냐? 라는 것을 컨텐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협력 파트너가 아 참 좋은 파트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핵심 산지 이외에도 좋은 차는 많이 있을 건데요. 근데 차의 품질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또 좋은 지표가 산지이기 때문에 이 점을 또 놓칠 수가 없겠죠. 근데 막상 핵심 산지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 안에서 생산되는 생산량도 그렇게 적지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아, 이쪽 일대 밭을 조금만 더 가보고 바로 수렴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 옷 다 젖겠다. 야, 이 나무들 도대체 몇 년이나 됐을까? 야, 길을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나무들이 엄청 자랐습니다. 와, 보이시죠 여러분? 야, 무이산 엄청 크구나. 뭐야, 삼갱이간? 야, 그럼 언제 다가보냐? 다가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이런 좁은 산길이고 구체적인 지리명을 아직까지는 알기가 어렵네요. 네, 좀 오래 머물면서 연구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핵심 산지 곳곳의 특성이 확연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다 개별성이 있다고 본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암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암문, 바위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운치, 그런 향, 뭐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 바위가 무슨 맛인지 한번 느껴봐야겠죠. 지금부터 한번 맛보겠습니다. 아, 일단 제가 느끼는 바는 우롱차, 중국차, 또 우얌차에 관심이 있고 또 즐기시는 분들께서 이곳에 온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관광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주변 자체가 모두 다 우얌차고 온통 차밭이고, 그래서 차인들이 보기에 약간 볼거리가 엄청 많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모수대용포 부근에서 차도 마실 수 있고, 그게 또 느낌이 있잖아요. 평생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모수대용포 시간이 아깝지 않은 그런 여행지인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길이 다 핵심 산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다원들입니다. 수렴동과 도수갱, 우란갱, 이 갈림길을 섰습니다. 당연히 차산지지. 수렴동 쓰고. 수렴동은 여러분 사진 검색해서 볼게요. 수렴동은 바이두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예, 사진 보면 되죠. 도수갱으로 가는 길에는 차나무가 특히 빼곡하게 심겨져 있었습니다. 핵심 산지 중에서도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수갱입니다. 웨이 우이샨 징취 전통 정연 중요 자 잔취 산컹 량젠 쯔이 삼갱 량간 중에 하나다. 웨이위 여란컹 씨 우란갱의 서쪽에 위치하여 우란갱과 이렇게 접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The Daoxuekeng Valley is one of the three valleys and two brooklets as well as an important producing area of traditional Wurak tea in Mount Uyishan area. It links with the 죄송합니다. 자, 도수갱을 한번 다 둘러봅시다. 아, 도수갱에는 저런 천년기념물 꽝이 있네요. 이런 특징이 있네요. 아, 죽인다잉. 뭐야 이거, 약간 길조 이런 건가? 포켓몬 볼 없나? 잡고 싶은데. 자, 도수갱 한번 봅시다. 도수갱 다오쉐이컹, 다오쉐이컹. 이렇게 차농들이 물을 대려고, 비가 안 올 땐 또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스들도 이렇게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도 이렇게 비가 안 올 때 건기를 대비해서 관수 시스템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혼자 즐기기 너무 좋은 약간 그런 때네요. 우란갱에 가려면 완전히 저 이쪽으로 쭉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유향간 이걸 먼저 가볼게요. 유양간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뭔가 슬슬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중요산지는 다 중요산지기도 하고, 자연환경이 사실 다 거의 최상의 환경이어가지고 예상되는 모습이 사실 비슷하잖아요. 일단은 유양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갱에 보니까 이런 차나무가 있네요. 비싸이 쫀용. 그러니까 대홍포나 무양차 제다 대회할 때만, 약간 품차 대회 이런 거 할 때만 쓰는 그런 차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돈 터치하라고 이렇게 쓰여 있네요. 대회에도 쓰이는 그런 차들이란 말이야. 아, 공기 너무 좋습니다. 굿. 아, 결국 여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랑갱 저기 거리 적혀 있었네. 1.7km 너무한 거 아니냐? 위제 말해주냐? 저건 2km인데 수렴동. 아, 일단 수렴동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따 나가면서 우랑갱 가보고. 자, 여러분 유향간에 도착했습니다. 유향간. 유향간의 위치가 지금 여기 있죠. 아까 우리가 보고 온 곳이 어디죠? 도수갱이었습니다. 도수갱. 이렇게 해서 조금 딱 내려오니까 여기 유향간 이렇게 있죠. 간자가 밸리입니다. 밸리. 이렇게 물이 쫙 흐르는 그 길을 따라서 다원들이 위치해 있을 걸로 보이는데, 한번 같이 걸어봅시다. 최근에 여기 맡은 차농들이 와서 차나무를 좀 손질을 한 것 같습니다. 보면 잎이 막 떨어져 있고 정리가 좀 되어 있죠. 야, 이 유양간도 풍경이 정말 대박이네요. 이 근처는 다 바위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밭이 쫙 펼쳐져 있죠. 양쪽이 바위로 감싸고 있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진짜 조용합니다. 새소리 들리시죠? 저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와, 이 일대 어디에서 봤던 나무보다도 나무가 굵직합니다. 와, 진짜 굵죠?
떨어진 찻잎이 있으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궁금하네요. 찻잎을 먹어보면 맛이 어떨까 한번 먹어보자. 맛있는데? 아이, 아싸. 야, 여기도 특정 업체에 차받친 것 같은데 무위암차 산지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굿이에요, 굿. 여기 생산량이 얼마나 적으면 지금 이런 다리를 만들어놨을까요? 아휴. 유향가는 바위 틈 사이에 매우 독특한 지대를 특징으로 했고 그 사이로는 매우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 여러분 보니까 옆으로 흐르는 이 계곡을 유향간이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어가 봤던 차밭 저쪽은 그냥 유향간 부근의 생산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상세한 거는 차차 보강해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이 계곡이 유향간입니다. 유향간. 아까 거기서부터 계속 흘러서 내려온 거죠. 이쪽으로. 와, 물이 엄청 맑습니다. 대박이네요. 진짜 물 좋다. 수렴동까지 2km도 더 남았습니다. 점점 이 풍경이 질리기 시작해. 아, 그냥 점점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감동은 어디 갔는가. 그렇게 류향간에서 걸어가다 보니 다양한 기암괴석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걷고 걸어서 이번에는 해원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바로 해원사입니다. 해원사. 또 절이 이렇게 있네요. 해원사. 이 근처가 진짜 조용하고 절도 정말 아늑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야, 좋다. 이런 절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알아차린 명상하면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지각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아님을 그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내가 아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내가 아니오. 내 지각 감각이 내가 아니다. 내가 어떤 일을 보고 그 악랄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괴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우리는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그 사라진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이 관점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원시 상태의 인간으로서 할 수 있었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빨리 적을 식별하고 이 적을 분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의 팀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뭉치려면 하나의 신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선입견 분별심들이 우리 인간을 지탱해온 어찌 보면 생존에 필요한 어떤 정신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허나 여러분, 그것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행복을 얻을 수도 없고 그런 분별심을 제거하는 작업을 우리 명상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수행자로서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와, 여러분 여기 꽁들이 이렇게 쪼아 먹고 있습니다. 아, 자연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구경하기도 힘든 꽁들을 이렇게 차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희한합니다. 꽁꽁꽁. 자, 수렴동까지 1km 남았습니다. 아, 이제 차밭은 질린다. 그만 보고 싶다. 아,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뭐 한데 그냥 차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없고 아, 차밭밖에 없어. 아, 언제까지 차밭만 있는 거야. 나중에 투어할 기회가 생기실 텐데 오시면 알 겁니다. 처음에는 막 콩닥콩닥 했거든요. 야, 무위암차 하면서 콩닥콩닥 했는데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이제 그냥 바위 사이에 있는 차밭이다 이겁니다. 그냥. 아, 수렴동 이쪽으로 350m 더 올라가야 된대요. 아, 여러분 그래도 다큐멘터리인데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죠. 수렴동 궁금하시죠? 우리 함께 가볼까요? 곧 초심 바로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수렴동 올라가는 길은 다 계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300m를 간다고? 아, 대단한데? 드디어 수렴동에 왔다. 수렴동에 왔습니다. 여러분, 수렴동에 왔습니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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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오공이 어디로? 야, 손오공이 뜨거울 데가 없어. 이제는 좀 돌아가서 먹을 것도 좀 먹고 휴식을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더 무리를 한다면 감기가 걸릴 것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4시쯤 됐는데 슬슬 해도 거의 다 젖고 점점 많이 추워지거든요. 네, 이 안쪽으로 바위지대 안쪽으로 엄청 추운 공기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빨리 이 지역을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우, 으슬으슬 춥습니다. 아, 무야암차 핵심 산구 일대의 지리적인 환경을 좀 나름 총평을 해보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경으로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바위지대로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많이 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에서 생산되어 나올 수 있는 암차의 양이 많지 않은 거죠. 여기가 또 차오조 보왕진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약간 그런 지리적 환경입니다. 기온 자체가 좀 많이 다르고요. 오동산 같은 경우에는 화산 활동을 통해 형성된 하나의 큰 일조량이 엄청 큰 그런 화산이었다면, 네, 이제는 휴화산이겠죠. 그런 화산으로 형성된 고산이었다면 한 덩어리의 커다란 고산이죠. 여기 무야암차 생산지 같은 경우에는 무이산이라는 어떤 덩어리의 어떤 산이 아니라 이 무이산이라는 전체 지역에서 바위지대들이 깎이고 침식되면서 형성된 이 토지 곳곳에 이 무야암차가 심겨지고 키워지고 생산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산 방식 자체가 많이 다른 거죠.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보황단총의 생산량과 대홍포의 생산량은, 그러니까 무야암차의 생산량은 확연히 다를 겁니다. 적어도 정암지역 이런 최고급 수준의 무야암차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량이 보황단총의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확연히 그 성격이 다른 생산지임을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승설제 김영숙 선생님 통해 갖고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무이성 회사도 방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영상으로 좋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반나절 이상을 핵심 산지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추후에 암골화향 만유도를 걸어보면 정암 지역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수렴동 입구에서 비에 젖은 저를 보고 불쌍하게 여긴 버스 기사님이 그냥 공짜로 태워주셔서 풍경구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